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입니다. 이데일리 뉴스, 이데일리 온라인 기사, 마케딘, 이 프리미엄 콘텐츠죠. 이 이데일리 뉴스들을 중심으로 국내외 뉴스들을 살펴보는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이데일리 일면 톱 기사였죠. 자신감 잃은 파월 고금리 오래 간다.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FOMC에서 이제 기준금리 동결을 했고요. 결국 이제 기준금리 동결은 이미 예상이 됐던 거고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이거에 이제 관심이 집중됐는데 파월 의장의 얘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리 인상 없다. 그다음에 금리 인하 좀 더 걸릴 것 같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국채금리가 미국 국채금리가 대부분 다 떨어졌습니다. 그걸 생각을 하면 시장의 관심은 금리 인하 쪽보다는 금리 인상 쪽에 더 모아져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금리를 인상할 만한 정도는 아니고 그동안에 연준의 고금리 정책에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지표들 아직은 높은 것도 있고 인플레도 확실히 잡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뭐 약간 금리 정책의 여파는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조금 군색하다는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 관련돼서는 금리 인하를 하는데 자신감을 얻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 되게 자신감 없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고용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제조업 지표 말고는 대부분의 지표들 고용, 뭐 물가 이런 뭐 그다음에 임금 인상 뭐 이런 지표들 봤을 때 대부분 다 금리를 내리기에는 부담스러운 지표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 때문에 파월 의장도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되게 자신 없는 얘기들을 많이 꺼내놨습니다. 아마 그런 점들 때문에 오늘 이데일리 제목에서도 자신감을 잃었다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즉 FOMC 결과 파월 의장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금리 인상은 뭐 사실상 이제 어려울 것 같고 아닐 것 같고 금리 인하 시점은 계속 뒤처질 것 같고 일각에서는 뭐 9월 인하 얘기도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있습니다만은 9월 인하보다는 더 뒤로 인하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이 높고 횟수도 한 번 정도 그치지 않겠냐라는 거. 사실 이 얘기도 결국은 그만큼 이제 월가에서도 올해 금리 인하하기 쉽지 않겠다라는 데 좀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자신감을 잃었다. 똑같이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성장률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 얘기 그 전에 하이닉스 얘기부터 먼저 좀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현재 AI 반도체 대세는 HBM, 고대포 메모리죠. 이 시장 현재 SK하이닉스가 1위, 삼성전자가 2위입니다. 시장 점유율은 이제 몇 퍼센트 차이가 나기는 하고 있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경계현 대표가 그제 2분기에 5세대 HBM3E 칩을 양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하루 만에 어제 바로 SK하이닉스 광노정 대표가 우리는 이제 5세대 12단짜리 제품을 3분기에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미 내년에 팔 물량도 다 지금 뭐 끝났다. 장사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어제 꺼내놨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HBM 시장, 현재 AI 반도체 가장 뭐 뜨겁죠. 이쪽에 주력인 HBM 칩을 놓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간의 경쟁이 정말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관건은 결국은 엔비디아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 입장에서 봤을 때 뭐 내년 물량까지 다 팔렸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거는 8세대, 현재 이제 주력이 8세대이기 때문에 8세대 HBM 얘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2분기에 삼성전자가 약속한 대로, 얘기한 대로 12단짜리 5세대 HBM을 정말 양산을 한다. 그리고 그게 이를테면 이제 뭐 품질 테스트에 통과를 한다.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3분기에 나올 SK하이닉스를 기다리기보다 삼성 거를 먼저 2분기에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온 건 없습니다만은 만약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주도권을 잡고 있는 HBM 시장에서 이 SK하이닉스의 주도권이 다시 삼성전자로 넘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삼성한테 뭐 밀리고 있는 거 뭐 잘 아시는 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나마 HBM 시장에서 상당히 지금 주도권을 잡고 가고 있던 이 시장을 다시 삼성한테 뺏길 수 있다라는 점에서 때 SK하이닉스한테도 상당히 위기감과 비상등이 켜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올해 한국 시장을 전망치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많이 올렸습니다. OECD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원래 2.2%를 전망을 했었는데 2.6%로 0.4%포인트나 끌어올렸습니다. GDP 성장률을 0.4%도 끌어올리는 거 참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OECD가 우리 성장률 전망치를 높게 올렸던 거는 수출도 좋고 내수도 지금은 부진한데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것이다. 그 하반기로 좋아진 그 근거에는 이제 금리 인하가 하반기 한국은행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1분기 우리 GDP 성적표가 전분기 대비 1.3% 성장한 것으로 나오면서 아 이렇게 상황도 깜짝 성장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갈수록 점점 좋아져서 결국은 올해 우리 성장률이 거의 3% 전후까지 가는 거 아니냐. 상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뭐 한국은행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성장률 전망치를 올릴 것이다. 이미 뭐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OECD도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좀 올린 상황이 되는 건데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 부분을 수치가 막 굉장히 우리 한국의 성장률이 올라갈 것이다라고만 장밋빛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찜찜한 구석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첫 번째가 지난 1분기 1.3% 성장이 조금 기저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3월달 산업활동 동향 며칠 전에 나왔는데 이게 내용이 좋지를 않습니다. 소비 말고 생산 관련 대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생산 관련된 지표들, 투자 관련된 지표들, 건설 기성 등 주요 지표들 대부분 다 부진했습니다. 특히 투자 같은 경우는 고금리의 여파가 본격화되고 있다. 상당히 좀 좋지 않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내수와 연결된 부분들도 좀 있고 또 오늘 파월 의장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상태라면 고금리 또 고물가 상황 계속 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당분간. 결국 이게 다 내수가 회복되는 데는 다 좋지 않은 그런 재료들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수출은 괜찮은데 내수가 좋아져서 3% 가까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수가 좋아지게 되는데 그러기에는 여건이 썩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라는 점 감안하시면서 너무 특히 성장률 관련해서는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는 이제 밸류업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특히 올 상반기, 1분기에 많은 어떤 기대감을 가졌던 일종의 테마까지 형성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나오긴 했는데, 글쎄요, 싹 그렇게, 시장의 반응이 좋지는 않네요. 일단 어제 시장 전반적으로 지수 떨어졌고, 흔히 말하는 이제 밸류업 테마주들, 금융주들 중심으로 해서 좀 주가가 좋지 않았거든요. 내용을 좀 보니까요. 일단 크게 세 가지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또 공시도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금융당국은 밸류업 관련된 지수도 개발하고 밸류업 관련된 ETF도 만들겠다. 이제 표를 좀 더 보시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는 각종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평가를 좀 살펴보니까 일단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시 부담이 되게 커졌다는 얘기들을 바로 좀 하고 있고요. 자칫 공시 강화하다가 우리의 영업비밀이 노출되는 게 아니냐라는 부담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들한테 자율적으로 하라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자율적으로 할 만한 일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세제 지원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회가 좀 여서야 되기 때문에 국회가 그래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사실 별 공연불이죠. 여기서 일본 밸류업 정책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밸류업 정책은 도쿄 증권거래소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 달리 반강제적으로 끌고 오다시피 했던 그런 정책이었거든요. 10여 년 전부터. 그게 요즘에 와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일본 상장사들 주주환원 총액이 233조 원이라 됐습니다. 엄청나죠. 역대 최고이기도 했고요. 우리보다 배당 성향도 높고 배당률도 높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시장에 저축에 묶여있던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오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시장 계속 좋은 거고요.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감안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별로 안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괜찮을 거야. 그러면 정부 지원해줄게. 이런 건데 사실 투자 입장에서도 관심사가 금투세를 뭐 폐지한다는 문제라든가 또는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인데 사실 이런 내용들도 사실 별로 없죠. 또 정부가 할 수 있는 내용들도 아니고요, 당장은. 속빈 강정이라는 얘기가 또 생각이 좀 들고요. 시장에서 어제 나타났던 이런 결과들, 그게 결국은 정부가 내세운 이 밸류업 정책에 대한 평가를 냉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쉬시기 바랍니다.